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1일 4,300억 원대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2018년 10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가입자들은 즉시연금의 공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에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2017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에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생보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금액을 모두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